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입니다. 제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허가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렛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나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한창이던 즈음에 다윗은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뜻밖의 일이었지만 주님의 계획 안에서는 은혜의 일이었죠. 다윗을 의지하여 그곳까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더니 블레셋에서도 버림을 받나 보다. 혹 그런 생각이 일었을까요?
여러 고민과 감정이 교차했을 80km의 회군의 시간을 거치고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정말 큰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합니다. 모든 집이 다 불타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뜻밖의 일을 만나고 아무리 은혜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안전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았던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어떤 심정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도 그리고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어버립니다. 울 기력도 없지만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많이 울고 그리고 얼마나 큰 고난의 시간을 겪었으면 울 기력조차 없었을까? 그런 심정이 아마 다윗과 그리고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비참함, 원통함,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마음에 누구나 이를 법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거 누구 때문이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 다윗을 죽이자, 그런 외침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심정에 아말렉을 쫓아가야겠다 그 생각보다도 가장 먼저 일어난 생각이, 그래 주님을 바라보자. 그것이 다윗의 회심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제서야 아비아달 제사장을 만나고 그제서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서부터 그의 삶은 다시금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깊은 절망, 울 기력조차 없이 비참한 심정이 있을 때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것이 간증이죠. 울 기력조차 없을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의 다윗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놀랍게도 재앙은 16개월 동안 아기스에게 얽매여 있던 다윗을 즉각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귀 기울여 들었고 용기 있게 순종했다. 다윗과 아비아달은 침묵과 상담과 기도의 장소로 들어갔고 거기서 하나의 계획을 들고 나왔다. 주님을 만나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이들을 통하여 주님은 다시금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다윗이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그때, 실은 영적인 바닥에 있었던 순간으로부터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위로를 어디에서 얻을까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마음속에 품어지는 것이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위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다시금 회생되어졌던 다윗이 어려움을 만나지요. 아말렉을 추격해야 하는 그때에 부솔 시내가에 이르러 200명이나 되는 사람의 나고자가 발생합니다. 지친 것이죠. 울 기력도 없어서 소리 높여 울었으니 추격할 만한 심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의 눈으로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고자가 되었다. 200명이나 되는 나고자가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녀를 잃은 상심 때문에도 지쳤겠지만 다윗을 이제는 어떻게 믿을까,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접한 다윗이 참 인상 깊은 것은 단 한 번도 200명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200명의 선택을 나무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로 아멜렉을 향한 진군을 이어가면서 한 남루한 행색의 애굽 사람을 만나지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한 아주 남루한 종,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를 다윗은 선대하기까지 합니다. 먹을 것을 입히고 그리고 신세를 헤아려 줍니다. 도대체 주님께서는 이 위급한 순간에 아말렉을 추격하여도 모자란 시간에 왜 애굽 사람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돌보는 다윗을 보게 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아지는 것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주를 바라볼 때 건지시는 은혜를 입었던 다윗,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손에 넘겨주셨다, 그 믿음을 붙잡은 다윗은 이제는 한 사람을 대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진짜 울 기력도 없어서 소리 높여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앞에 서야 할 이유이겠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다, 나 같은 자도 주의 손으로 사용하신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기에 회복하실 것이다 믿어지면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혀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증명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증명된다. 그것이 주의 마음으로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도 내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종교인 아니라 이름 없었던 한 사람, 사랑으로 돌본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셨다고 하셨지요. 고아와 과부를 존대하게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요? 우리가 그와 같은 신세였다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무지 제 삶에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겠다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동역자를 대할 때에도 그리고 가정을 대할 때에도 여전히 용서와 사랑으로 살기보다도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과 같은 사람은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아멜렉으로부터 빼앗긴 것을 도로 찾게 하셨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있는 그곳에 도착해 보니 그들은 승리에 도취하여 파티를 벌이고 그렇게 마시고 취한 상태였지요. 정확한 시점에 아말렉을 만나게 하신 분도 주님이셨고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전리품이 다윗의 것이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3월 12일 주일에 김다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승리 이후에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직후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죠? 이거 내 전리품이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승리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자신이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8절 말씀에
다윗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주님이 허락하셨고 주님이 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은혜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에 주님이 주신 은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전리품입니까? 주님의 것이 아니겠어요?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그리고 저를 점검하게 하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통하여 부솔시내가 나고자들은 주지 맙시다 그런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성경 속에 이렇게 새겨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합리적인 선택 200명 그 사람들 좀 혼 좀 놔봐야 돼. 그 사람들 전리품 줄 이유가 없어. 이거 응당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갔으니 우리가 나눠 가져야지.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을 악한 자, 불량배라고 새겨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 불량배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까? 다윗이 주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형제들을 향하여서 은혜 입은 채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절로 25절이지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철저히 은혜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한 거 더더욱 아니야. 주님이 주신 은혜야. 그러니 그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다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나누는 삶이 되어집니다. 은혜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처럼 왼뺨을 맞아도 오른뺨을 돌려댈 용기는 나도 그와 같은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 속에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삶의 전성기가 꿈을 이뤘을 때 아니었지요.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인정받아 가정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의 전성기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애굽의 총리 대신 되어 나라의 중요한 현안을 처리하게 되었을 때도 그의 전성기 아닙니다. 언제가 하나님께서 그를 빛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 자리로 보내심을 기억하고 연약함 중에도 은혜로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죽기보다 더한 원수, 형제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었을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형편이 울 기력 없는 신세일지라도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자도 다윗보다 더 심각한 나 같은 자와도 함께 해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살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명확해집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와 사랑,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죠. 지난 청지기 위크 주간에 주신 말씀이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마음에 남는 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이 마음이 아프시다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선교는 특별한 교회만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를 입은 성도 그리고 그 무리의 교회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진리로 결론을 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가졌던 전리품을 자신의 창고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다에 있는 흩어진 형제들을 향하여 그것을 보냅니다. 모든 도시의 사연을 알 순 없지만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마지막 담아두었던 헤브론에서 그리고 전리품을 나누었던 헤브론에서 다윗은 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곳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과 나눔 있는 곳에서 주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지 않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먼저 분명하게 붙잡게 하소서. 그리고 용서와 사랑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첫 번째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울 기력이 없도록 애통한 자가 있습니다. 성도 중에도 교회 밖에도 그런 자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돌보아 주소서. 우리가 먼저 그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울 기력조차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솔 시냇가에 하나님 낙후한 신세와 같이 하나님 처참한 광경 속에 더 이상 갈 길도 알지 못하고 그 넘어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재난의 문제로 울 기력조차 없이 무너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에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반드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사는 은혜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신 기도 제목임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실 뿐 아니라 실제적인 살길이 되어주사 하나님 여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간절한 심정으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나 일상의 자리에서도 은혜 입은 자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용서와 사랑, 나눔과 선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 앞에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를 한시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죄에서 건져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는지, 항상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은혜 입은 자를 하나님 잊지 않게 하셔서 오직 용서와 사랑 그리고 주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그 확신 가운데 이 아침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용서의 삶이 주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 그대로